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보다도 감사드리게. 얘도 좀 봐야겠다. 이거 먼저 볼까, 이거? 이거 한번 보자. 이건 다섯 명이야? 다섯 명밖에 없네. 이거 무료로 다 주는 거. 노을님 본가 피파에서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어. 수비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연습밖에 살길 연습밖에 없죠. 연습해야지. 맞아, 사성은 좋아하는 선수 아니면은 무조건 좋아하는 이벤트 선수. 자, 브라질 선수도 한번 보죠. 그러면 일단은 페드로 키가 186, 박스 안에 여우고요. 커나니 보통 반대발 중앙도 높은 오른발잡이, 키가 186이네요. 크로스 오버던 스텝온 컨트롤, 헤딩, 에크로베티 슛, 원터치 슛, 피케키커 잔꾀. 자, 박스 안에 여우로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페드로. 김순인구라, 김순인구라. 페드로. 저거 풀백들 은근 괜찮아요. 다 쓸만해요. 공격수랑 공밑 빼고. 어허, 고로구죠. 와, 엄청 느리네. 야, 얘는 뭐 이렇게 느려? 수아레즈급이네. 물론 수아레즈보단 좋겠죠. 와, 순발력도 미쳤네. 이게 뭐야? 와, 얘 역대급인데? 자, 일단은 골결은 기가 막힙니다. 골결. 골결은 기가 막히고. 드리블은 둔탁해요. 순발력도 안 좋고, 드리블 쪽도 안 좋고, 스피드도 미쳤고. 얘는 그냥, 골결이랑 헤딩. 이거 두 개만. 얘는 무조건 원터치로. 뭐 하면 안 되겠는데? 드리블 절대 하지 말고. 아니다, 뭐 볼간수는 어느정도 되긴 하겠다. 뭐 아까전에 누네스보다는 약간 볼간수가 더 잘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전진하면 안돼. 어딘가로 앞으로 전진하면 안될 것 같아. 준킴님구라, 재계약권 10일 개꿀. 자, 일단 얘는 그렇다. 아무도 안쓸 것 같은데. 공중볼 경합이 없다고 달아줘야겠네 또. 자, 페드로. 자, 그 다음에 다닐로. 공격형 사이드백, 커나니 한정 반대발 중앙도 높음. 키가 184고요 오른발잡이. 브라질 애들이 키가 엄청 크네. 무회전 슛, 핀 포인트 크로스, 나진 로빈 패스, 인터셉트,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통솔력, 투쟁심. 자, 풀백인데 일단 대인방어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핀 포인트도 있고 원패스, 수루패스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공중볼 경합도 있으면 좋겠죠. 자, 한번 보죠. 다니로. 스피드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체력도 괜찮고 수비력이, 와, 아까 뭐야, 아까 누구였지, 카마빈가 보다 좋네. 그러니까 내가 풀백으로 키웠을 때 카마빈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정도 급으로 수비가 좋습니다. 풀백 치고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연계는 좀 아쉽다. 연계는 좀 아쉽고, 그리고 엄청나게 드리블 쪽이 안 좋습니다. 카마빈가가 훨씬 드리블 쪽은 좋고 연계도 좋다. 다만 수비력은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스피드랑, 그죠? 얘도 충분히 쓸만하긴 하네요. 공격형 사이드백인데 수비력이 좋아. 웃기네 이거. 너무 웃기네. 오늘 지명 패스에 반더벤이 있어서 사버려. 아, 반더벤! 반더벤은 나도 사야겠다. 자, 이제 얘는 단일로는 요러하다. 수비력이 굉장히 괜찮은 풀백이다. 둔탁하지만. 자, 그 다음 선수 한번 보죠. 직진용 직진하고 핀포로 올리기. 누구? 자, 그 다음에, 하파일 베이가? 하파일 베이가? 라고 있나요? 2선 침투.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왼발잡이 키가 176이고요. 2선 침투에요. 커트 비하인드 던 세븐 컨트롤, 무회전 슛, 중거리 슛,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깜짝, 낮은 로빈 패스, 피키키커. 자, 원패 달아주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원패만 달아줘도 뭐, 원터치 슛 쪽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더블 터치. 그 정도 달아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하팔 베이가.
오, 초록색이 되게 많다. 키가 176이니까 오, 드리블 쪽은 이 정도 올려주면은 일단 볼간수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체감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첩성, 순발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볼간수는 잘하지만 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스피드도 느리고요. 하체가 너무 조금 올라가는데 잠깐만 이거 좀 내려볼까? 오, 아 저는 공민은 이렇게 골고루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골결 좀 내려주고 패스 하나 내려주고 드리블 좀 더 올려줘야겠다. 자, 이렇게 되면 드리블이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고 스피드 여전히 느리고 킥파워가 매력적이네. 골결도 괜찮은데? 연계도 공미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괜찮은 수준이고 지금 얘는 드리블 체감만 빼면은 거의 저 뭐 오늘 나온 네이마르 수준이다. 네이마르가 물론 이제 플라이 패스가 훨씬 좋지만 오늘 나온 네이마르 수준의 킥력을 보여주고요. 드리블 쪽만 안 좋다. 스피드랑 이런 거. 아무튼 얘는 충분히 쓸만하다 여러분들. 볼간수를 손가락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쓸만한 선수다. 야, 중거리 슛 때리는 재미도 있겠다. 이프볼은 팀케미 같은 거 없나요? 팀케미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에 뭐 다른 막 팀케미 있구나. 일본 선수들을 팀케미 나왔죠. 일본 선수들만 지금 팀케미 있을걸요? J리그 팀케미. 아, 리그케미다. 리그케미. 지명 마르키뉴스나 오늘 나온 마르키뉴스 비교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격형 사이드백. 레난 로디. 커난 보통 반대발 조합도 낮음. 약간 낮음이고요. 키가 173밖에 안 되네. 왼발잡이. 시저스 룰레, 크로스 오버턴, 커트 비핸드 턴, 세븐 컨트롤 핀, 포드 크로스 잔게,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자, 역시나 풀백이기 때문에 대인방어, 뭐 블로커, 공중볼 경합, 수루패스 원패 뭐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쟁심도 괜찮겠네. 투쟁심. 해낭 로지. 맞네. 알을 해로 읽죠. 히읗으로 읽죠. 참. 해낭 로지. 이것도 지 발음이 나는구나. 깜사태고. 자, 풀백이고 스피드 좋네요. 스피드 좋고 체력 좋고 수비력은 조금 딸리는 수준이고 대신에 드리블이 키도 작은 만큼 조금 더 체감이 좋지 않을까.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요. 크로스도 나쁘지 않은 수준. 수비력이 안 좋은 대신에 물론 이게 안 좋은 정도는 아닙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의 드리블 체감이 다른 아까 전에 카마빈가나 아까 또 다른 그 뭐야 브라질 그 풀백에 비해서는 훨씬 체감이 좋지 않을까. 카마빈가보다. 자, 그리고 플라이 연계도 아까 브라질 풀백보다는 좋다. 카마빈가보다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카마빈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약간 골고루 약간 그 분배가 잘 된 느낌이요. 뭐 특출난 건 없지만 스피드도 빠르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드리블도 나쁘지 않고 크로스도 나쁘지 않은 그런 풀백. 골고루 잘 분배가 된 것 같다. 그런 선수다. 어세태현인구라. 우리 벨리즈 세비야 임대 가는 거 보셨나요? 벨리즈가 누구예요? 예전에 2포인트로 줬던 해낭 로지가 살짝 더 좋은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첼시 단나 파너진구라. 선수 보고 있쥬? 자, 그 다음에 메르키뉴스.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빌드업으로 나왔고 오른발잡이. 키가 183밖에 안되는 작은 센터백입니다. 헤딩, 백스핀, 로빈패스, 낮은 로빈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공중볼 경합, 고난도 고난내기, 통솔력, 투쟁심. 자, 연계기술까지 있고 그리고 뭐 기술도 수비기술 완벽하죠. 뭐 달아준다면은 원패, 뭐 수루패스 뭐 이런거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말키 한번 능력치 보죠. 마르키뉴스는 저번 거랑 비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번 지명이랑 바로 비교 들어가죠. 추미닝인구라. 벨링엄 동생. 그렇구나. 자, 이게 저번 지명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똑같이 일단 분배가 됐고, 자, 비교 한번 해보죠. 수비 센스는 저번 게 좋네. 와, 수비 센스는 저번 게 좋고요. 공가로 치기도 저번 게 좋은데? 저는 공격성이랑 수비 자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비력만 보면은 저번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스피드도 저번 게 좋고 순발력도 좋고. 이번 거는 이거 헤딩 능력치도 사실 중요하진 않죠. 수비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죠. 이거는 결정력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그냥 머리에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헤딩 능력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프력과 이제 이 친구의 키가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만 보면은 저번 마리키뉴스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는 보면 뭐 땅볼 패스가 좀 더 좋고, 쓸데없는 플레이 스킬 감아차기가 좋고, 뭐 드리블할 것도 아닌데 신체 균형이 좋고, 수비 자세와 공격성이 좋다. 아, 저는 저번 마르키노스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오버롤도 저번 게 좋네. 아무래도 지명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마르키노스보다는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이번 거를 조금 안 좋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르키노스는 어쨌든 키는 작지만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는 아주 좋은 센터백이다. 아주 좋은 센터백이다. 무과금이신 분들은 닭주전이지 뭐. 자, 어쨌든 마르키뇨스는 요러하다. 요러하다.